네, 종목 모니터 이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은 KTB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홍 주임 연결하겠습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수급 특징주 먼저 하나 보죠. LG 디스플레이 지금 7%대까지 오름폭을 키웠어요. 외국인 기관 공이 많이 사고 있는데 이 종목의 흐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좀 크게 유지를 좀 해주고 있는데,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10월 9일부터 오늘까지 기간의 매수세는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10월 9일부터 매수폭을 계속 키우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기관과 외국인이 강하게 지금 매수세를 유예해주고 있는데, 무슨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 그룹 관련주들의 그런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까지 최근까지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 좀 몰리는 걸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발표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러한 그 3분기 실적 발표가 호조세를 보여주면서 4분기에도 이 부분은 좀 이어질 거란 판단이 지금 들고 있고요. 우선 TV용 패널 판매량이 좀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전방에 그런 고객사들의 그런 신제품 출시에 대한 그런 고부가 제품 비중이 좀 증가하면서 LG 디스플레이의 그러한 좀 4분기 실적까지도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는 그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뭐 LG 그룹도 전체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몰리는 걸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혹시 어떤 판단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좀 추가 상승 가능하다 판단이 되고요. 우선은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위에 매물 부담은 좀 없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고, 거래량도 지금 전일 거래량이 지금 276%까지 지금 높게 나오는 판단이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신규 거래량까지도 뭐 700만 주, 800만 주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니까 더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와는 달리 기아차는 오늘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6만 원대까지도 현재 이탈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네, 뭐 LG 플레이어 그 반대라고 볼수 있겠죠. 3분기 실적이 나와주면서 실망 매물이 계속 줄 쌓이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지금 수급 같은 면에서 봤을 때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쪽으로 지금 틀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의 매도세가 오늘까지 합치면은 7일 연속이라고 볼수 있겠고, 지난주 금요일과 목요일 날에 그런 외국인의 매수세가 매도 전환한 부분인데, 지난주 금요일과 그 목요일 그런 외국인의 매수세도 매수세라기보다는 기관의 매물을 받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급상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3분기 매출액은 작년 대비 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던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역시 이러한 이유가 지금 9월까지 연장된 그런 우리나라 안에서 국내 공장 파업이 그래서 원가나 상승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그안 좋게 지금 상황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LG 디스플레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국내 파업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4분기 실적도 그렇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에서 좀안 좋은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좀그 기아차 안에서의 내부적인 그런 파업이나 이런 문제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 특징도 좀 살펴보죠. 오늘 하이마트 고르셨나요? 네, 하이마트 같은 경우가 거래량이 오전에 좀 많이 나왔다가 지금은 약간 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우선 롯데쇼핑 하이마트 인수를 최종 승인한 부분, 이 부분이 하이마트의 긍정적인 그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거래량이 한 6만 9천 주 지금 나와주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그냥 7만 4천 주는 오늘 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수 있겠고, 이렇게 된다면 뭐 10만 주 이상까지도 거래량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오늘 같은 롯데쇼핑의 이 최종 인수 이런 승인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거래량을 더 키울 수 있는 모멘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하이마트 인수하게 되면은 하이마트 그 롯데쇼핑 안에서의 그 롯데카드가 하이마트와 제휴를 또 하게 되면은 롯데쇼핑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겠고, 뭐 하이마트가 지금 해외 지금 진출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부분이 뭐 인수를 통해서 롯데쇼핑에 좀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떤 사업 방향을 하냐가 중요하겠지만, 오늘 시장이나 최근 분위기 봤을 때는 롯데쇼핑이 하이마트 인수하는 거는 좀 호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만한 종목 하나 살펴주시죠. 오늘 차트 관심주 어떤 것 고르셨나요? 말씀드릴 종목은 오리온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오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9월 말에
86만 원던 주가가 지금 10만 6천 원까지 갔는데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신고가는 아니지만 신고가 근처에 다 오면서 매물 부담은 다 없는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뭐 3분기 실적도 괜찮았고 특히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오리온의 그런 우리나라 안에서 과자 가격 인상이 된다고 한다면 이 효과가 4분기엔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리온이 계속적으로 중국 관련주로 해서도 대표주 관련주로 해서도 그 관심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중국 쪽에서 계속 라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건설돼 그 라인이 증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리온에가 초코파이나 이런 부분이 중국 시장에서 계속 진출하게 된다면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 모니터 KTB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주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